자, 우리가 58의 제곱 이거에 대해서 쉽다고 배웠었죠. 근데 이제 58의 제곱은 이제 정사각형이죠. 이쪽 저쪽이 똑같으니까. 그래서 여기를 50과 8로 나누고 50과 8로 나눠서 이걸 이렇게 이렇게 잘랐어요. 그럼 여기도 정사각형, 직사각형 두 개, 여기 하나. 여기는 8의 제곱인데 나중에 생각하고 여기다 옆에다 이렇게 놓고. 그러니까 사람이 쓰는 수가 10백산이니까 우리는 항상 100의 개수를 여기서 만들고 싶다. 50이 보이니까 100의 개수를 만들기가 쉽다는 거지. 여기 8, 50. 8, 50이니까 이거를 아래로 이렇게 쭉 잡아다니면은 이 모양이 이 아래 이렇게 붙고 결국은 이게 50, 이게 50이니까 여기가 100이 됐다는 거야. 그럼 이쪽이 이제 나갔으니까 이렇게 없어지고. 그 다음 100의 개수를 맞추기 위해서 이걸 또 이렇게 반으로 잘라서 이걸 이쪽으로 내리면은 이렇게 쭉 와서 이게 이쪽으로 샥 오면서 100의 개수가 딱 맞아떨어졌다는 거예요. 맞아떨어지겠죠? 50이 100의 반이니까. 그러면은 지금 이걸 구하라는 건데 100의 개수는 이제 쉽죠? 원래 수 여기 58에서 이걸 날리면 되죠. 여기 여기 걸. 여기는 25. 58에서 25를 빼면 33이 되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쓸 때 33, 100. 이고 10 이하의 숫자는 그냥 100이 안 되니 64 이렇게 돼서 33, 64가 이렇게 됐다. 그럼 만약에 이제 59의 제곱을 하라고 했다. 그럼 비주얼라이즈가 되죠. 여기 25가 빠지는 거 느껴지죠? 25가 빠지고 이렇게 된 거. 그러니까 100의 개수는 59에서 25 뺀 거 34에 100이 되는 거고 여기에 올 것은 9의 제곱 이 모퉁이 81. 이렇게 해서 바로바로 이제 쓸 수가 있죠. 여기서 알려주려고 한 것은 58의 제곱은 얼마냐, 59의 제곱은 얼마냐 이걸 알려주고 싶은 게 아니고 사람이 쓰는 숫자는 10진수. 그래서 10, 100, 1000 이것들은 너무 쉽다는 거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50 쉬운 거예요. 100의 반이니까. 그리고 50에 다시 반을 나누니까 25가 나왔다는 거예요. 우리가 10백전 할 때 2, 5, 쌍이죠. 4, 25, 8, 125 이거 굉장히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50 근처의 숫자의 제곱은 25라는 숫자 이런 것들이 역할을 한다는 의미를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계산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계산은 계산기가. 그래서 이런 스퀘어를 보고 아 25를 생각할 수 있는 힘 이런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것을 계산하면 계산은 계산기가. 사람이 답한다고 하면 10, 100, 1000을 이용해야죠. 정사각형으로 여기 정사각형을 살짝 옮겨놓고 여기 날개를 이렇게 이쪽에 가져다 붙이면 길이가 딱 100. 이것도 100으로 맞추면 반으로 이렇게. 자 이제 100의 개수는 원래 수에서 25개가 빠진 것 거기에 떼어놓은 것 8제곱 이렇게 50 부근 제곱은 참 쉬워요. 참 쉽죠? 50보다 작은 수도 되죠? 이게 이제 굉장히 깨봉해서 중요한 건데 47의 제곱을 한번 해보자. 안 돼 안 돼. 여기 이걸 그대로 이용하는 거야. 항상 수학에서 중요한 건 리사이클링. 알고 있는 것을 응용하는 거지. 예를 들어서 47의 제곱을 보자 이거죠. 47의 제곱은 똑같은데 이건 50 빼기 3이죠. 이걸 그대로 이용하면 우리가 빼기는 보이는 더하기로. 그러니까 47을 보이는 더하기로 하면은 사실은 50 더하기 빼기 3이 이렇게. 자 보이는 더하기로 했으니까 여기 8이 빼기 3이 되는 거지. 그럼 47이죠. 이것이 이쪽으로 잡아먹으니까. 그리고 이쪽도 빼기 3이 있었죠. 그러면 이것은 그대로 똑같아져. 뭐가 똑같냐면은 여기가 사실은 빼기 3이 되는 거죠. 이쪽에서 온 것도 빼기 3이 되는 거고. 그럼 100의 개수는 정확히 이거 47에서 25를 뺀 거야. 똑같아. 딱 한 가지 다른 점 마이너스 3하고 마이너스 3하고 이 똑같이 이렇게 했는데 마이너스 3의 제곱이 되는 거지. 그럼 결국은 3의 제곱하고 똑같아. 그러니까 이 47의 제곱을 바로 답을 하라. 25개가 빠지는 거지. 그러면은
22백이 되고 그 다음 이게 마이너스 3의 제곱이니까 9가 들어가면 돼요. 2209 이렇게 하면 되죠.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50 근처라고 말하는 건 50 플러스 마이너스 아무거나 다 주는 거고, 만약에 39의 제곱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은 이것은 사실은 50 빼기 11이잖아. 그러니까 39에서 25개가 날아가면은 약 14. 39에서 25가 이 문제야. 기계적인 연산이 필요해. 39에서 25를 빼면은 14개의 100이 있는 거지. 그죠? 그 다음 11개가 합쳐지니까 121. 너무 쉽지 않아? 2521. 그러니까 이것은 더욱이 뺀 거의 제곱이라 이 끝에가 제곱이라 항상 더해지니까 쉬운 거야. 그러니까 50 근처의 제곱 수가 우리가 구할 일이 별로 없지. 누가 물어보겠어? 이런 거 구할 일이 없지. 그리고 답을 굳이 알려고 해도 계산기를 치면 돼.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배우고자 하는 것을 내가 말을 하고 싶은 거야. 사람은 10백천을 쓰기 때문에 10백천과 관련된 숫자들이 중요하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100의 반 50, 50의 반 25, 그래서 25, 4, 그리고 1000이면 8, 125 이런 숫자들 아주 중요하다는 거야. 그리고 10백천을 쓰기 때문에 나중에 우리가 하나 작은 거 9, 99, 999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 그래서 수를 보면은 그거에 관련된 숫자를 생각하는 힘이 중요한 거야. 그럼 이런 것들을 비주얼라이즈를 해놓으면은 아 저렇게 해서 생각을 해낼 수 있는 힘들이 나중에 생기는 거야. 그래서 일단 58의 제곱 이 자체 하나를 알려주는 것도 아니고 여기서 알고자 하는 것은 50 근처의 숫자들. 왜 50 근처의 숫자들이 쉽냐? 100의 반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은 또 50의 반 25가 빠진다는 사실. 뭐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할 줄 알아야 되는. 그래서 연산이 재밌으려면은 이런 그림들이 머릿속에 척척척 생각이 나는. 사실 이거 하는데 3초도 안 걸리는데 그 안에 이 그림까지가 다 이미지로 생각이 나서 하면 얼마나 재밌겠냐는 거야. 연산이라는 거지. 재미없나? 하여튼 이러한 느낌을 가지고 하는 거. 아 항상 10백천이 중요한 숫자구나. 그걸 알게 되면 나중에 이진법, 컴퓨터가 쓰는 이진법에서는 아 2, 4, 8, 16 그런 게 중요한 숫자겠구나. 똑같이 응용이 되겠구나. 뭐 그런 거지. 그래서 여러분이 항상 공부를 할 때는 생각을 하고 어떻게 하면 쉽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쉽게 할 건지를 알면은 어려운 것들이 쫙 응용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놀면서 수학 만점 이상 깨봉!